또 이게 댓글이 되게 이상한 게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가 뭔줄 모르겠어요. 이거 나 왼쪽 방금 샤워하면서 다 지웠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왼쪽은 그 뭐지? 무슨 펜 같은 걸로 낙서한 거라 금방 지워졌고, 얘는 뭐야 그 네일아트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 머리 다 마른 백두어때처럼 밥 묶음 해주면. 백두어때 밥 묶음 어떻게 했었지? 이건가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이브를 켜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봤어요? 용복이랑 찍은 거. 오늘 쇼핑해가지고 오늘 뭐야 샀던 것들 그대로 차에서 갈아입고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용복이도 올렸어요? 올렸네. 아, 인스타에도 하트가 있어요? 그러네. 막 지우려고 하면 손톱 상하니까 됐다. 알았어요. 뭐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아, 이번에 카메라 한대 샀어요. 조그만한 거,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냥 평소에 막 찍을 수 있는 걸로 빈티지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방금 막 인스타 켜기 전에 노트북에다가 사진 옮겨서 봤는데 아우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인스타에 올려줄게요. 안 더웠냐고요? 아, 긴팔이요? 더웠죠. 더운데. 아니야, 근데 여기 별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현진아 이번에 책이랑 미술용품 가져왔어요. 책은 가져왔고, 미술용품은, 아, 요새는, 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정말 내이 미술에 대한 고찰을 시작 중인데요. 여러 가지 다 해보기 위해서 그냥 펜이랑 뭐 색연필 뭐 이런 것도 하고 갖고 오고 그랬어요. 쇼핑이요? 저 그냥 저 아까 인스타 올렸던 저 크로마츠 니트 같은 거 하나 사고. 비니는 찬이 형 거예요. 찬이 형이랑 저랑 용복이랑 승민이랑 정인이랑 네, 쇼핑 갔다 왔어요. 아니 이거 댓글 나뭐 건들 수 없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근데 화질은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다행히 요새 제 피부 상태가 좀 좋아져가지고 샤워 끝나고 바로 라이브를 킬수 있었답니다. 아, 너무 다행이죠. 이 피부는 진짜 근데 지 멋대로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피부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내가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대충 어영부영 넘기는 날에 오히려 피부가 좋을 때가 있고. 참. 화질 좋죠. 여러분, 이거 눈곱 아니다요. 난 여기 흰 점이 있다, 여기. 이게 다 눈곱인 줄 알아. 근데 이거는 원래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있어요. 얘랑 여기 코에 있는 거. 나이 더 먹으면 피부 그냥 좋아지더라. 너 나이 먹고 있나 봐. 좋아, 좋아. 바쁠 땐각 잡고 말고 가볍게 낙서라도 하면 어때? 미술용품은 여행 시엔 짐 되잖아. 안 그래도 제 캐리어가 제일 무거워요. 네. 나는 진짜 최소한으로 가져가는데도, 막상 가져가도 안할 때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그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아, 이번에 난 컨트롤 Z 한번 들을까 그러면? 인스타는 저작권이 어떻게 되죠? 근데 어차피 이건 재저작권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죠? 뭐 상관없잖아. 내 노래인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약간 약간 뭐랄까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란 게 뭔가 난 인연 말고도 야 인연이래 연인 말고도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랑 뭐 친구와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통은 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정말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뭐 그런 큰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가 저 그 Love Untold 그거를 낼지 이걸 낼지 고민을 했었을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승례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노래를 그냥 써놨던 거 말고 새로 쓰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 노래인데 뭐 어쨌든 그 노래를 내게 됐고 이 노래는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표세라동을 갔을 때였죠. 그때 첫 공개했었던 노래입니다.
자체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난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다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쵸. 전 갖지 않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한테도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참 종류 많죠, 그죠? 사랑 얘기 한번 하면 진짜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이 감정 하나로, 그죠? 어, 댓글 드디어 하나 보였어. 당신은 아주 잘생겼어요. 딱 하나 보였는데 마침 이게 딱 좋은 그거였네. 머리 다 말랐다. 자, 인스타 라이브가 정말 어색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죠? 호돈 듣고 어땠냐고요? 저 그 가사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놀랬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지성이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난 진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진짜 그거 듣고 너무 놀래는 마음에 지성이한테 카톡을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파마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 저 진짜 너무 식겁했어. 와,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내가 그 지성이한테 카톡한 내용을 보여줄게요. 아니, 들려줄게요. 읽어줄게요. 건강한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서 노래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아니 왜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진짜 심장이 진짜 내려앉았어 그냥. 근데 다행히 승민이 노래랑 승민이 목소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눈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리터예요? 아니면요? 뭐가 있나요? 현진이 애기 같아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었을까? 한번 또 뭐가 있었을까? 아, 폰케 그림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를 꺼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낙서하고 하고 딱 정말 딱 꽂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휴지를 껴놓더니 잘 보이더라고. 네. 야, 근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휴지가 삐져나면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 스킨케어 루틴이요. 옛날에는 별거 다 했습니다.
솜에다가 스킨 묻혀가지고 막 5번씩 닦아본 적도 있고, 그것도 안 좋다 해가지고 한 번만 닦고 열심히 크림 발랐던 적도 있고, 지금은 그 이렇게 통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찍 해서 되는 거, 거기다가 그냥 스킨에 넣어놓고 얼굴에 잔뜩 뿌려줘요. 그냥 닦지도 않고 바르고 머리 말리고 다시 스킨 바르고 이렇게 톡톡 하고 해서 한세번 스킨을 칙칙칙칙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중간 단계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가끔은 팩도 하고. 얘는 아직도 7스킨법 쓴다고요? 아, 나는 근데 7번까지는, 7번은 살짝 광기라고 생각해요. 얘네도 피부 좋잖아요. 미술용품 함정에 소개시켜달라고? 아,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요. 잠깐만. 뭐 없지? 내가 여행 다닐 때 나쁘지 않은 그거 하나 알려줄게. 수채화인데, 야, 나 얘기 뭐 보내줘, 뭐 알려줬었나? 아무튼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요게 정말 유용해요. 오. 너무 더럽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 물 넣고 누르면 물이 브러쉬에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펀지 있죠? 스펀지가 좀 많이 더러운데, 그 아무튼 스펀지 이렇게 찍찍찍 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냥 휴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뭐 정말 별다른 건 없고요. 요새는 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뭘더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다 섞는 콜라주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 계속 그뭐 하나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수채화하는 것도 재밌고 유화하는 것도 재밌는데, 수채화랑 유화랑 순서가 아예 다르잖아요. 쌓아가는 거랑, 쌓여있는 거에서 하나씩 깎아내려가는 거랑. 그래가지고 뭘 할까 했는데 그냥 다 하자 해서 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내 그림에 대한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겠지. 저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를 알아준 사람, 나를 지금까지 좋아해준 사람, 사랑해준 사람들, 내가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꼭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도를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왜냐면 나도 그냥 그림이라는 거는, 나도 막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잘 그려야 된다는 이 강박 때문에 그냥 스킬적인 것만 연구하게 되고, 느낌이나 난내 색감도 점점 잃어갔거든요. 그 똑같은 거를 하려는 그 강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을 거의 한 1년은 했죠. 1년은 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레슨도 받았어요. 소음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 선긋기 있죠, 선긋기.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예전에 나 어쨌든 그림 처음 그렸을 때부터 잘 그려야지, 잘 그려야지. 누가 봤을 때 우와,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 소리가 듣기 좋아서 잘 그리려고 했죠. 근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이 아닌데 내가 왜 굳이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변화를 주기로 했죠. 근데 사실 아직도 뭐 떨리긴 해요. 뭐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너무 아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뭔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변화가 너무 두려웠지. 근데 그냥 믿어보려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냈을 때 인상 찌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저도 잘 저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가진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현진이 라방 특 내가 밥 먹을 때 먹는. 나 저번에 왔을 때도 밥 먹었었나? 나 그때는 되게 늦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때 밥을 먹었어요? 아니 아니네 그때도 저녁 시간이었네 맞죠? 진짜 내가 밥 먹을 때 오나?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에요? 아 잠깐만 여기 시간이 지금 6시 43분인 거지 한국 시간은 지금 오전 10시구나 여러분 일어날 시간 자자 네. 나왜 배고프지? 나 진짜 아까까지 너무 배불렀는데. 순두부 먹었어요, 저희. 또뭐 할까? 뭐 하고 싶어요? 뭐 할까? 전매추 해달라고? 제육볶음. 또뭐 했어요? 내가 좀 스케줄표 한번 볼게. 내가 뭐 했는지. 요즘 진짜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 아, 그쵸, 우리 동투어. 와, 정말 떨렸어요. 정말 떨렸어요. 아, 네, 정말 떨렸습니다. 이 항상 투어 시작할 때의 그 압박감은, 아, 정말, 정말 짜릿해요. 자, 이번에 또 솔로 무대가 있었죠. 제가 이번에 솔로 무대로 마이크 앤 브러쉬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정말
싶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무드나 의상, 뭐 무대 구성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씩 다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얼마 떨리겠어요. 그 몇만 명의 스테이 앞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용기 내서 해봤습니다. 이번 스키즈 코드 레전드로 귀여웠어. 아, 그팩한 거요. 귀여웠죠. 제가 봐도 귀엽던데요. 왜 지금 머리 이렇게 다 가지고. 아, 공연 재밌었는데 다행이네. 아, 근데 공연. 너무 아쉬웠는데, 첫 번째 공연 말고 두 번째 공연 때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스치 코드 때 너가 직접 양갈래 묶은 거야? 아, 제가 묶었을걸요? 아, 이거 뭐지? 스키지기가 양갈래 묶어달라고 팬들이 좋아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럼요 했죠. 근데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맞나요? 아, 뭐 정답은 없겠지만 요새 모기 많이 물렸냐 이번 여름에? 아, 나 근데 이번 여름에 모기를 많이 안 물렸어요. 초반에 엄청 물렸어요. 근데 손가락이랑 막 발가락이랑. 네, 그 이후로는 안 물렸네. 이건 뭐 재밌는 거 없나? 아, 이거 막 그렇게 만져봐도 되는 거야? 뭐야? 우와! 어? 이거 나그 트레일러 이거 나 트레일러 그거 아니야? 왜 얘만 BGM이 달라? 그 장면 아니야? 와, 뭐 별게 다 있네요, 그죠? 우와. 여러분들 근데 진짜 싫어하겠다, 그죠? 됐어. 만두 탄다. 위인전 레전드였다고요? 아, 위인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자고 일어났는데 나만 키우고 있길래 바로 들어와서 잘했지. 잘했네. 뭐 재밌는 거 없나? 낭? 아무튼 나그 뭐야 카메라 산거잘산거 같아. 내가 이따가 올려줄게요. 이따가 할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 색감이 너무 괜찮아서 괜찮은 거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 필카를 살 필요 없잖아. 내가 필카를 살 필요 없다니. 필카를 사도 되는데 필카를 사서 그거를 또 거기 가가지고 필름 현상하고 막 필름 고장 나고. 나는 진짜 필름 카메라한테 대인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름 카메라를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빈티지 디카를 사게 됐습니다. 필카를 쓰더라도 일회용 필카를 쓰세요, 여러분들. 수동, 자동 쓸 거면 무조건 자동을 쓰시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 자동도 고장 났잖아. 자동은 지 혼자 테이블 감다가 고장 났고요. 수동은 내가 감다가 고장 났고요. 내가 감다가 고장 난게 아니라 내가 감다가 그 추억들이 날라갔죠. 괜찮습니다. 저에겐 이제 빈티지 디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비행기에서 밥을 세 끼를 먹었어요. 저녁 먹고 중간에 라면도 먹고 아침까지 먹었습니다. 잘했죠? 오늘 너무 배고파가지고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라운지 달려가가지고 라운지에 밥도 먹고 근데 비행기 좀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오늘 영화를 한두편 보고 책도 좀 읽다가 오늘 비행기 좀 재밌었어요. 그동안은 너무 미친 듯이 자가지고 그냥 아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못했네 약간 이랬는데 오늘 비행기에서 뭐좀 많이 했어. 가사도 쓰고 책도 읽고. 눈싸움 하자고요? 눈씨름은 뭐야? 눈싸움이겠지? 나 근데 눈싸움 진짜 못해. 나도 필카 대체할 거 써보다가 다 써보다가 이렇게 디카로 넘어갔어. 너무 편하더라. 아, 나 진짜 너무 편하더라. 이거 그냥 그 메모리 칩도 그냥 옮겨가지고 노트북에서 하니까 진짜 편하던데요? 생각보다 화질도 너무 좋고. 현진아 정인이가 아직도 그렇게 귀여워. 아휴.
지금 너무 귀여워. 아 뭐야 포토이즘 이거 끝나요? 나 못해봤네 결국은. 아쉽다. 너 머리가 근데 이렇게 길었었나? 그죠? 어때요? 제가 제 머리가 이래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바쁘다가 쉴때 뭐예요? 궁금해. 무언가 정신없이 지내다가 딱쉴때뭘 하는지. 내가 파인애플 머리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을 꼬시는 일이었나요? 절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귀엽게 봐달라고 한 거였는데. 땀 흘리고 나면 기분 좋다, 이거. 그치? 잠자기 멍 때리기. 저는 멍 때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멍 때리다가 정신이 확 깨면 내 자신이 너무 나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러려고 해요. 이 머리도 좀 비워져야 채워넣을 수가 있는데 이꽉찬 머릿속을 비워내지도 못한 채 계속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안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비워내기도 해야 돼. 여러분들 멍 많이 때려요. 나도 멍 많이 때릴 거예요. 내 직캠 보기? 최고의 그거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그냥 계속 자. 이것도 너무 좋지. 내 얼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내 얼굴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딘가요? 내 눈?
근데 나 점이 점점 없어진다? 그지? 진짜 진짜 많이 옅어졌어. 이거 괜히 빼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데뷔 초때 한번 빼려고 했던 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막 이제 슬슬 막 이게 더 빠져가는 것 같아. 여긴 아직 있는데. 아 근데 나는 왜 내 점을 싫어했었을까? 그냥 좋아할 걸. 여러분들이 좋아할 걸 알았으면 나는 나도 좋아했을 텐데 왜 싫어했어가지고. 아 아무튼 없어지고 있다는 점. 네. 맹눈광 현진이래. 예쁘게 윙크해달라고? 또 뭐 있지? 아, 귀 뚫고 싶어요. 이거 하나 더 뚫고 싶어. 귀 뚫는 게 진짜 은근 그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귀 뚫고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더 쌓이긴 하지만 염증 생긴다? 한 달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지만 나 윙크할 때 입꼬리도 같이 올라간다고? 어? 근데 과학적으로 눈만 감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제 할 수 있어. 그냥 자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입꼬리까지 올라가줘야 그게 윙크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안 돼요. 오른쪽은 좀 뻣뻣해요. 현진이 요즘 너무 귀여워지네요. 비결이 뭔가요? 옛날엔 귀엽기 싫었는데 요즘은 귀엽고 싶어지나 봐요. 귀 뚫는 거 무섭냐고요? 아, 저 귀 뚫는 건 안 무서워요. 귀 뚫는 거는 안 아플러 안 아파요. 계속 꼬신다고요? 현진아 스탑 플러팅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랑 한국어 같이 있어. 현진아 스탑 플러팅 이렇게 써있어. 제가 어려지다 지금 그냥 5살 같다고요? 5살은 너무했다. 여러분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귀 뚫는 게 관절염에 좋다고요? 진짜로?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풀리냐고요? 이렇게 해야. 아, 나 파마 해볼까요? 어때요? 파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걸로. 커피 마시고 싶어.
현진이 어떤 계절의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해? 계절의 향을 좋아하는 줄.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하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언제 한번 되게 스모키한 향을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 그냥 장미향이 좋을 때도 있었고, 과일향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아직 막 나도 내 향 나도 막 내 향 내가 뿌린 향수에 대해 그렇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정보도 없고 그렇게 막 향수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요새 향수도 많이 안 뿌리고. 아, 저는 더울 때 향수 뿌리는 건 좀 힘들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모기향 좋아하냐고요? 모기향 정말 사랑합니다. 모기향 뿌리면 모기가 도망간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요. 네, 실제로 진짜 모기향 뿌리면 별로 모기 안 물린다요. 현진아, 인마이백 해달라고요? 별게 없는데. 마스크랑 보조배터리랑 뭐, 그 뭐야, 그런 의약품들과 또 뭐 있냐, 영양제와. 그리고 제가 캐리어를 또 잘못 사가지고 여기 가방에다가 푸드집업도 갖고 왔고요. 아, 이게 야, 이렇게 짐을 싸면 이렇게 안 후회한 적이 없어.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짐을 싸본 적이 없어.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요? 저 그 향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무향. 나무향? 아니, 나무향 말고 그 뭐야, 그 막 나뭇잎향? 좀 약간 자연의 향? 그렇다고 제가 자연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인공적인 자연의 향, 그리고 막 후추향, 매운 향 이런 거 아니야? 누워서 라방 보다가 얼굴 핸드폰 떨궜어. 와보라. 이거? 이거?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당했어요. 제 핸드폰이 좀 크잖아. 와, 네. 많이 떨어뜨렸죠. 허브 향이 싫은 건 또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향을 딱 봤자 한 향이 있어. 몰라. 좀 난 좀 은은한 게 좋아요. 마라탕 필수 재료 뭐냐고요? 저는 배추. 제가 그렇게 분모자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당면. 뭐가 들어갔었죠? 마라탕.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좀 됐네. 저는 거기 있는 채소들을 좋아해요. 마라 엽떡 시켰다고 맛있게 먹어. 현진이가 일찍 일어나기 싫을 땐 어떡하죠? 싫어하면서 일어납니다. 너무 싫어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너무 싫은 채로 일어나요. 아, 진짜 오늘은, 와, 진짜 오늘 진짜 못 일어나겠다, 진짜로. 와,
이러면서 일어나요. 아, 청경채 필수. 맞아요, 맞아요. 모기버섯도 넣어요. 너가 안 좋아하는 향이 내가 다 뿌리는 향인데 당장 깨부신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뿌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럼요. 고작 향으로? 아, 전혀. 계속 뿌리세요. 근데 이제 벌써 8월 중순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와,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진짜로? 나는 진짜 뭐가 벌써 8월 말이고 이상해. 가을이 오고 있어서 좋다. 아, 벌써 가을이 오고 있나요? 가을 좋지. 난 또 겨울을 기다리게 됐나? 내 코끝이 좀 시렸으면 좋겠어. 딱 밖을 나가서 했을 때 머릿속까지 차가워진 느낌이 너무 그리워. 지금 갑자기 코트도 입고 싶고. 크리스마스 기대된다고요? 그러게. 크리스마스 좋지. 6일 전 법을 시작한 지 1000일 됐다고? 고마워요. 오랫동안 좋아해줘. 여름이 끝나서 아쉬워. 더운 건 싫지만. 아, 전 뭐, 그러게요. 저도 이번 여름 네. 이제 콘서트 하고 콘까지 갔다 오면 이제 연말 시작이고 그럼 이제 24년이라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 이제 그거예요. 반오십이에요 내년에. 안 믿겨. 현진이는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영원은 없지만 영원을 믿을 순 있죠.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거. 내년에 황현진 5살 어린이집 가야 돼.
여러분 저도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어? 괜찮아 나도 반오십이야. 천천히 들고 가자. 그래. 60대여도 스테이랑 놀아줄 거냐고? 어, 제가 놀아줄 수 있죠. 여러분들 저 놀아주실 거죠?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인스타에 1분 50초 남은 막 이렇게 뜨는데? 이게 뭐지? 이거 1시간 그거야? 설마? 진짜로? 내 킨 지 얼마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1분 30초가 남았대. 뭐가 남았다는 걸까? 혹시 아는 분?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나 곧 가긴 가야 돼요. 저는 이제 곧 가긴 가야 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있으니까 신기하네. 아니 뭐가 남았다는 거지? 한 시간 되면 라이브가 꺼져? 우와. 와 그런 게 있어? 혹시 모르니까 뽀뽀해달라고? 아 그런 게 있어? 난 몰라. 아 인스타 라이브 1시간 제한이 있어? 우와. 이건 만약에 내가 나중에는 1시간 더 하고 싶.. 뭐 좀 더 하고 싶으면 다시 키면 되는 건가? 오늘도 뭐 이런 새로운 걸 이제 들어왔다고요? 안 되는데 지금 20초 남았는데? 네, 근데 저 원래 20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네, 30분에는 제가 네, 가봐야 돼서 네, 10초 남았대요. 어, 뭐지? 여러분 4초 남았대. 안녕.